항상 해마다 갔었을 때마다 그 홀은 정말 그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버디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파만 해도 상위권이었을 때 파만 이렇게 해도 하면서 지나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자라는 마음이 들게 할 정도로 어려운 홀들이 남아 있는데 15번 홀, 16번 홀, 17번 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파로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 홀 파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지 않은 파5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이 버디 찬스가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홀에 이렇게 총 4홀에 원언더로 마무리한다면 네, 굉장히 뜻깊은 네, 하루가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완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 15번 홀이 정말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. 15번 홀만 잘 마무리만 된다면 그래도 17번 홀에서 조금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7, 18번 홀을 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5, 16을 좀잘 무난히 넘어가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2015년도에 출전했을 당시에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굉장히 무너졌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아쉬운 대회고 정말 잘 치고 싶은 마음이 큰 골프장이기 때문에 올해의 대회가 더 기다려지는 이유고요. 그 코스에서 2014년도에도 한 홀에서 양파 친 기억도 있고요. 정말 홀마다 홀마다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홀들을 공략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고요. 마지막 15, 16, 17, 18번 홀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.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실수가 많았던 홀들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어려운 홀들이 모여있어서 더 긴장할 수 있고 더 스릴이 넘치는 골프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대회가 2년 만에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홀들에서 어떻게 플레이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. 많은 버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작년에 아마 마지막 날에 15번 홀에 굉장히 어려운 홀에서 버디를 하고 난 뒤에 탑10에 든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15번 홀이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16, 17, 18보다는. 그 홀에서 조금 드라이버 티샷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그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.